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좀 맛있는 먹을 것에 대한 기사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코노미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보면 충주에서 당도가 14.5도가 되는 수박이 이제 재배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 양성수라고 하는 분이 이 지금 기록을 달성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재배 비결이 뭘까?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수박 좋아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원한 수박 한통 먹고 화채 먹으면 그죠? 아, 잠깐 좋죠, 그죠? 예. 수박에는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트룰린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소병성 성분이 요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뇨작용에 좋다. 그렇죠? 수박 먹으면 그래서 오줌 마렵죠. 근데 당도가 14.5 수박을 재배한 농가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 단 건지 한번 볼까요? 이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양성수 씨. 예. 한번 볼까요? 수박은 당도에 따라서 값이 매겨져서 수박의 당도는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지난 7월 초 충북 충주 신리면의 한 농가에 그렇죠? 저녁 어둠이 깔리자 인부 다섯 여섯 명이 수박 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따는 작업을 시작했다. 외국인 인부들이 대부분이고 한 명만이 한국인이다. 그래서 어쨌든 주인 양성수 씨가 그렇죠? 19동의 수확을 끝냈다. 12년째 수박 농사를 지어왔던 양 씨는 올해만큼만 수박 농사가 잘 돼준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올해 국내 최고 당도 수박 재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청과시장 상인분들한테 수박 농사 잘 지었다는 축하 전화도 받았대요. 야, 좋네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32개동에서 수박 재배를 해서 한 하우스 한 동당 평균 490만원. 그죠? 야, 근데 인근 농가들이 하우스 한 동당 350에서 400만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높은 금액이네요, 진짜. 한25% 정도 높은 것 같은데요, 그죠? 엄청 많이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당도가 나온 건 처음이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14.5도. 당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나 보네. 와. 아, 이거 보니까 먹고 싶어진다. 그래서 14.5 브릭스 수박 수확이다. 14.5 브릭스가 어느 정도인가? 보통 어느 정도 되지? 그래서 12년 전 귀농해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시다가 부친이 한해 먼저 내려와서 수박 농사를 짓자 다음에 귀농해서 수박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기온이 낮으면 수박이 자라지 않고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 수박이 물러진다. 그러니까 적정 기온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아이키우드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해야 된다. 대단하네요. 그죠? 진짜 이 농사 짓는 분들의 이 정성이라는 게, 그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 비결이. 양 씨는 올해 기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 돼서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찾다가 해초가 작물에 좋다는 걸 알고 천연 다시마 비료를 사용했다. 해초가 작물에 좋다는 거나 처음 알았네. 천연 다시마 비료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확실히 달라지,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야. 양성수 이분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잎이 도톰해지면서 줄기도 싱싱해지고, 그 다음에 수박이 익으면서 당도가 오르려면 보통은 수박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노화가 오는데 잎이 싱싱한데도 당도가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해충 피해도 전혀 없었고요. 이거 대박이다. 야. 근데 수박은 해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출하하는 비가림 재배의 경우에 미소 해충의 발생 조건이 아주 좋아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수박 농가들은 수박 재배가 끝나면 하우스를 통째로 거래업자한테 넘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에 따라서 하우스 한동 가격이 매겨진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이걸 포전 거래라고 하네요. 포전 거래. 비닐하우스를 밭대기로 사서 청과시장에다 파는 거를 포전 거래라고 하네요. 그래서 12년 단골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성수 씨거든요. 그다음에 수박 장사 30년 만에 당도가 이렇게 높은 수박은 처음이다. 먹어보고 싶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충주의 한 농가에 지금 새로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이 포장거래업자인 김 사장님은 전국의 유명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당도가 높은 수박만 골라서 청과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워낙에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이제는 잎과 줄기만 봐도 수박 맛과 당도를 대충 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남 창원, 경북 봉화, 고령, 충북 충주, 음성, 강원도 양구, 인제 등지에서 재배되는 수박이 최고대라고 해요. 그런데 11.5에서 12브릭스 정도면 꿀수박인데 이거 14.5브릭스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재밌다, 그죠? 해초 비료 때, 아무래도 해초 비료 때문인 것 같다라고 돼 있고, 수박 품종만 또 200여 중에 이래요, 우리나라에. 와. 근데 보면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죠? 좀 약간 메론처럼 껍질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줄무늬 없는 수박도 있고, 여러 수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충북에서 지금 이, 해초 비료를 사용해가지고 다시마 비료를 사용해서 지금 당도가 14.5브릭스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역시 뭐라 그럴까, 농업이건 뭐건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재배 환경에 딱 맞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농업이건 뭐건 항상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